안녕하세요. 모정에서 볼 땐 가수 한세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장병의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장병의 그 대체적으로 원인이 그 고형식 딱딱한 음식 있잖아요. 땅콩, 오징어포, 쥐포 이런 것들을 먹어가지고도 얘가 많고요. 커피, 설탕, 고춧가루, 된장 이렇게 좀 그 말하자면 좀 자극성이 있는 자극성이 좀 강한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유장병의 원인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흉추 4번, 5번, 6번 이게 이제 부탈로 이제 인해서 유장에 신경이 둔화돼 가지고 유장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조금 유장병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지금 신경을 쓰면서 치유 중입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보면은 또 유장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조금 마인드를 좋아지시고 저 또한 이렇게 많이 지금 좀 치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자가치유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형식 땅콩 오징어포 쥐포 이런 걸 이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맛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꼭 씹어가지고 거의 물에 가깝게 이렇게 그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30번 50번 씹어서 이렇게 하면 그 유장이 그 소화시키는 연동작용이 편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장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습관을 많이 입속에서 씹어가지고 유장한테 부담을 덜 주는 노력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금붕어 운동 전번에 그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발을 붙이고 발끝을 무릎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손은 깍지를 끼고 최대한 목 아래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상방은 수평인 상태에서 좌우로 요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붕어 운동입니다. 그죠?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예. 그죠? 1분 정도.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척추가 나란히 되죠? 예. 그러면 좌우 요진을 통해서 나란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진립을 통해서 여러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숙변과 척추 문제는. 아, 그래서 붕어 운동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또, 그, 거꾸리 운동. 요즘은 그, 물론 여유 있으신 분은 집에도 놓으시지만 요즘 공원에 나가면은 거꾸리 운동 하는 거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거꾸리 운동을 하시면 유장, 이 병을 고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추 부탈을 막는 그 가장 그 좋은 그 잠자리 습관이 이 침대보다는 그 온돌방 취침을 하면은 그 흉추의 그 부탈을 많이 막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탈을 막음으로 해서 이제 유장의 그 신경 말하자면 둔해지는 걸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맨날 제가 소개하듯이 밀순 또 비트 또 미나리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채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면은 그 유장병도 좋아지고 또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장병의 그 치유하는 방법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그 유장병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그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또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흘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셔서 우선 소화가 되지 않으면 건강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일 그 어떻게 보면 기본이거든요. 모든 에너지가 우리 먹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소개해드린 그런 일들을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지서 딸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